네. 족발 요리랑 쌀, 쌀밥. 그치? 근데. 근데 국거리는. 되게. 난 이게 맛있겠다. 응, 이거 쫄깃쫄깃하고. 이거, 이거는 곱창. 이거는. 케일 같은 거 같은데? 먹어볼게. 약간 국물에 데치는 거. 먹어봐야지. 쫄깃쫄깃한 거. 소스 마셔 먹겠습니다. 커피처럼 쌉싸름한 맛이 나네. 이거 뭐야? Sour deep fried rib pork. 돼지갈비. 돼지갈비를? 완전 먹어야지. 그럼 시큼한 거야? 돼지갈비 튀김. 더 맛있는지 대결하자. 그래. 향이 있고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부들부들하다. 고추가 있네요. 이거는. 엄마 어떡해? 어우 매워. 매워. 그리고 여기는 마늘이. 안강해. 마늘이 이만해요. 나 국물 맛을 봐야겠지. 이 마늘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? 내가 우선 처음에 마늘이 자신 줄 알았어. 국물 맛 어떤? 국물 맛 맛있어. 그래? 쌉싸름하고 이것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없는 야채 같은데. 생긴 건 우거지는 비슷한데. 이 야채를 남은 거, 식어 시든 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. 너무 배고파? 너무 배고파가지고. 미안해. 아니에요, 많이 드세요. 맛있어? 이상한데 맛있어. 그게 곱창 맛이야. 돼지? 이게 아까 그 사람들이 준 건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꽃이거든요? 근데 이게 진짜 꽃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줄 위에 하얀 거 까다귀 같은 거 이게 꽃잎이야. 그치? 말도 안 돼. 역시 자이언. 밀크티. 태국 밀크티. 근데 버블이 들어있는 거. 떡이 싫어, 이거. 이거 싫어? 그러면 엄마 거 먹어.
먹어야 되는 거 같아. 살짝 들어서 먹어. 이렇게, 이렇게. 딸기를 떼서 먹어. 근데 여기 그때 다 먹었습니다. 여기는 센트럴 푸켓.